안녕하세요. 지하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사이드 4의 이터널 소울즈라고 하는 롤플레잉 게임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대규모 전략 RPG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2020년 6월 29일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추억이 떠오르는 고전 느낌의 게임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봤고요. 4월 28일 날 6.8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 평점 4.5로 753표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나름 제가 게임 진행했던 것 중에 따끈따끈한 게임이고요. 설치 수는 만 이상 정도 설치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이터널 소드 게임 첫 시작하는 인트로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미 곧 법인 세상 강해져야만 한다. 살아남기 위해 모두를 지키기 위해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난 빗속으로 가지 못했다. 인트로 부분이 이 게임의 어떤 전반적인 초기 시나리오? 초기 시나리오 부분. 카슈로 연병하는 분이죠. 알루스! 얘네부터 이제 끝이다. 알루스는 이 게임의 주인공이에요. 이 부대와 알루스가 이끄는 연병대. 그런 부대가. 돌격!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알루스는 기억을 잊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게임의 홈 화면은 지금 이런 화면입니다. 뭐 용병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메뉴, 용병들의 스킬, 그다음에 장착하고 있는 장비, 전략 대략적인 캐릭터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네, 훈련 소모, 각 용병 캐릭터들의 레벨업을 의미로 진행할 수 있는 훈련장이 있고, 제가 시나리오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혹은 보석으로 구매를 한 연령까지의 장비들과 재료 아이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와 다른 유저와 진행할 수 있는 2대1 PVP 2대2 PVP 상대는 PVP인 경우가 있고요. 게임의 진행은 월드가이드 들어가서 주어진 시나리오 월드맵에서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최소 250 이상의 보석을 모을 수 있는데, 그 보석을 가지고 용병 길드에서 새로운 용병들을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진행한 퀘스트의 보상으로 받은 보석이 780개가 있기 때문에 250개로 5명의 후원을 2번 정도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특별한 도형 정보를 보시면 상단에 영웅들이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알루스와 레나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용병을 뽑기 위해서는
다른 농병의 소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토끼와의 확률 업을 치고요. 250에 5명 소환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소환을 해볼게요. 어떤 용병들이 소환이 될까요? 오크 분수. 그리고 아마존 사비. 오크 분수. 소설. 네, 오크 분수 다섯 개의 용병이 확정 소환 횟수가 50 이상이면 뭐가 될지 궁금한데 한 번 더 5명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국 분유지경 소서 소피아. 오! 소피아 나왔어요. 영웅 3천 됐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제국 근육이병 엘프라이너입니다. 아까 소피아가 50번째일 때 확정 소환이 됐어요. 최소한 5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영웅이 소환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장비 뽑기를 해볼게요. 자, 장비 소환 들어갑니다. 쇼스 라멜로 아머 리넴 타트로펜 갬비스. 게임을 진행하고서 다 용병들이 레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레벨 20이 되면 레벨 21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랭크를 2에서 3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1일 보상으로 돈을 좀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용병에 대해서 캐릭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승급 4천이 들어요. 승급 그리고 울프공수를 올릴게요. 울프공수 승급 랭크 3 최다 레벨 30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부대 편성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대 편성을 최강의 나를 갖고 있는 용병들로 최강의 조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치를 다 치우고 일단 알루스를 앞에 배치하고 레나는 중간에, 그리고 기병 소피아를 앞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힐러인 성직자 셋을 후면에 배치하고요. 소스로 장거 소스로 두고 후면에 배치합니다. 기병대를 앞에 배치하고 공수 보병, 정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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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4명을 채웠습니다. 자, 이대로 며칠 동안 진행 못했던 월드맵의 시나리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월드맵의 시나리오, 엘프슨 남쪽에 대한 시나리오를 깨지를 못했어요,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광야 북쪽에 있는 퀘스트를, 시나리오를 돌면서 얘들을
그 용병들과 영웅의 도배를 좀 시켰고요. 이 게임은 시내로 진행하다가 못하면 하위 스티나리오 가가지고 레벨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될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자, 레벨 남, 에프슨 남쪽을 진행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일단 디펜스 모드로 보병을 디펜스 모드로 해서 제가 지정을 하면서 전진을 할게요. 여기서 공격! 살! 영웅들의 스페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 네, 이마! 그리고 영웅의 도량에 힐링을 좀 채우고 웨이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지나야지 가서 제가 아까 임의로 지나갔던 그 지점을 다시 돌아갔다가 반복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자, 누나 돌려! 공수! 아, 오늘 왠지 시나리오를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 아. 오! 깼어요! 이렇게 시나리오 심을 뺐습니다.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요. 하나도 각각 캐릭터들을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FTC 게임처럼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용병단 자체를 움직이면서 게임 스토리 진행하는데 재밌었고요. 요즘에 이렇게 게임할 때 아이템을 보석이나 이동력에 대해서 좀 넉넉히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넉넉히 줘가지고 시나리오 진행하는 거라던가 또 레벨업 올릴 때 큰 문제는 없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억에 잠겨서 아기자기한 게임을 재밌게 즐겼다. 재미있는 게임인데 사용자가 많이 없다는 게 아쉽고요. 네, 게임이 많이 소개가 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게임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한 번씩 즐겨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안이 아빠의 게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게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